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이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꾹 눌러준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 혈관의 적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요, 이 혈관이 막 쌓이다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 혈관, 심장 혈관을 공격해서 심근경색, 혈식증, 뭐 온갖 혈관 질환을 다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대한심장학회에서 국내 최고 콜레스테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오늘 두 분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심내혈관센터에 근무하는 박훈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순환기내과의 나진호입니다. 그 콜레스테롤 그러는데 우리 몸에 높아지면 우리 뭐 문제가 뭐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16년도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물론 암이 가장 많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세 번째가 뇌졸중 같은 이제 뇌혈관 질환들이 이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질환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현상, 그리고 그 혈중에 높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에 침착을 해서 죽상경화증을 만드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특히 더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콜레스테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저도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가끔씩.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의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콜레스테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체크하는 콜레스테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첫 번째로는 총 콜레스테롤이고요. 두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있는데 그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제 병원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음식으로 먹는 거는 보통 한 20에서 25%만 음식으로 먹게 되고요. 나머지 한 75에서 80% 정도는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나진호 교수님께서 얘기하듯이 콜레스테롤 종류가 이제 많고, 흔히 일부에서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콜레스테롤, 네.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네. 이론적으로는 HDL 콜레스테롤 높이면 당연히 혈액 내에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 낮추는 효과에 가장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약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입니다. 실제로 스타틴을 쓰게 되면 전체 뇌졸중의 발생 확률을 16% 낮춥니다. 또 심장 측면에서 보면 급성 심근경색 같은 발생률을 27%나 낮춘다고 되어 있고, 또 이런 관상동맥과 관련된 전체의 사망률을 20% 정도 낮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사실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콜레스테롤도 올리는 방법, 여기 또 좋은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근 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혈중에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치료약제 개발을 꽤 한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다 임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가 리빌 연구라고, 이제 고용량의 스타틴과 그 CETP 저해제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약을 병용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연구를 이제 해서 발표가 났는데요. 실제로 한 4년 동안 그 약을 복용을 했더니 심혈관계 사건을 한 9%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지만 실제로 이 약물에 대한 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같이 병용을 했었던 그 스타틴의 고용량의 스타틴 효과 때문이다. 이러한 이제 보고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전략을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그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치료 기준이 되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정상 수치랑 좀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뭐 130 이상이면 이상한 거고 130 미만이면 좋은 거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뭐 대사증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사람들은 보통 한 100 미만으로 유지를 시켜줄 것을 권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미 병이 생겼던 사람은 70 미만 또는 55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 고혈압 같은 사람들은 130 미만으로만 유지를 시켜줘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DL 치료 목표 수치 변경 이외에 자, 일반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알았으면 하는 좋은 내용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7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스타틴을 꼭 써야 되느냐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틴을 사용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아파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논란에 이번에 거의 좀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7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간 기능 또는 신기능 같은 것들이 괜찮으시다면 저용량부터 사용을 하는 것을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타틴 이거 안전한 약인지 아까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요. 평생 먹어야 한다니까 또 부작용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제 스타틴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사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흔한 것이 근육통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스타틴을 먹기 시작하면 이게 감기 몸살 걸린 것 같은 이런 근육통 같은 거를 이제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부터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통이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스타틴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막는 약이기 때문에 약간 간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올라가거나 많이 올라가게면 약간 스타틴 복용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드물지만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약간 좀 녹아내리는, 네.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들이 이제 굉장히 드물게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요즘 가장 좀 화두가 되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생기게 한다라는 보고가 좀 있고요. 또 약간의 뭐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환자들이 이런 부작용을 들으면 약을 먹기가 좀 어렵죠. 네, 이런 이슈들을 잘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약을 복용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중지하고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체 약제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함부로 복용하면 또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갑자기 막 스타틴을 포함한 다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들 이런 약물들을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럼요. 네, 그런 그 대표적인 약물들이 요즘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에제트마이브라고 하는 약물과 PCSK9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건 어떤 약물이냐면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요. 이 에제티마이브는 장에서 지방 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전의 약물인 것이죠. 스타틴에 써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분을 에제티마이브라는 약과 병합을 하게 되면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기전들의 약물들이 이제 많이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작용 없습니까?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 네.
또 PCSK9이 억제제라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아, 이게 펜인데요. 이렇게 네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PCSK9 억제제라는 거는 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니까 네. 그 LDL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혈중에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라고 하는 그 결합체제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리셉터가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혈중의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이 바로 그 LDL 콜레스테롤 리셉터를 많게 해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이번에 이제 약이네. 예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네. 우리가 그 한번 주사로 맞는 거거든요. 피하 주사로. 아닙니다. 본인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인슐린 주사 맞듯이 그냥 본인이 자가 주사가 가능하고요. 피하 주사이기 때문에 한 번 놓으면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약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 치료 지침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